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의 정영석 상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모두들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미랄복지재단이 네. 어떤 곳인지 네. 소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미랄복지재단은 지금부터 27년 전, 199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지원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네. 또 서울 지역에서만 일을 하는 지역법인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규모가 커지면서 전국에서 사업을 하는 전국법인 그리고 또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법인까지 겸하는 그런 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업은 미랄학교라 그래가지고 예.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구딜스토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구딜스토어를 벤치마킹해서 네. 한국에 적용을 했는데요. 예.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받아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발달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주는 그런 구딜스토어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기업에서 팔고 남은 재고 상품을 기부받아가지고 네. 또 판매하는 기빙플러스라고 하는 또 가게가 있습니다. 1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장애인들과 다문화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복지시설 한 5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4개 나라에서 다양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여러 지원 사업을 네, 하고 계신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보다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로 뭐 시설 운영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그거하고는 별도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기획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발달 장애인 뿐만 아니라 또 네. 조금 범위를 넓혀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음악 사업으로는 날개 첼로 앙상블이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실력 있는 팀으로 그렇게 성장했고요. 예. 또 그 브릿지 원이라고 하는 네. 그 앙상블이 또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네. 장애인 인식 강사 활동을 하는데요. 아. 7명 전원이 발달장애인이지만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 봄이라고 하는 또 사업이 있는데 네. 봄이요? 예, 봄. 보다 할 때 봄. 네. 예. 그 또 스프링 또 그런 뜻도 있고요. 네. 봄이라는 그런 이름들이 다 참 예쁘네요. 예, 예, 그런 팀이 있는데요. 그것 역시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화가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꾸준히 미술 지도 전문가들이 네. 미술 선생님들이 이제 미술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브릿지 원 아르떼라 그래 가지고 이거 역시 고용공단의 지원 사업인데요. 역시 그 미술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다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체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 점프라고 그럽니다. 점프. 아. 예, 점프라고 그러는데 도약한다는 의미가 되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육상 선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농구 선수 등 다양한 장애인 체육인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장애인 체전에서 금메달도 여러 개 따고 은메달, 동메달 저희가 지원하는 선수들이 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특히 장애 아동들이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매월 20만 원씩 네. 한 5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억 원 이상을 저희가 지원하죠. 예. 근데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하냐면요. 네.
후원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월 5만 원씩 예, 후원하신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여러 명이 한 명을 네.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대표님께서 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이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다 보니까 네. 또 이름을 기억하기도 또 어려우실 정도로 네, 네. 많은 네, 네.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네, 네. 또 앞서서 이 국내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네. 해외 사업까지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또 14개국이나 된다고 예, 예, 말씀해 예, 예. 주셨어요. 네, 네. 이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 재활 또 네. 지원까지 예, 해서 예, 예. 여러 네.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네, 네.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해외 사업도 대부분 장애인 재활 복지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대표적인 곳 한 두 군데 말씀드리면 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네.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제 공장. 네. 그래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얻어 가지고 월급을 받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와 가지고 네, 일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행히 마스크 주문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가방 만들고 옷 만들던 거를 예. 전환해 가지고 마스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는 금스크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네. 필리핀에서도 저희가 두 군데 마닐라하고 세부에서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닐라 쪽에서는 저희가 특수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식당하고 카페를 운영해 가지고 예. 직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이카 지원으로 네. 저희가 아주 굉장히 멋진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예. 오픈하기 직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이고. 다 준비만 해놓고 지금 오픈을 예, 못하고 오픈만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네. 이제 오픈할 생각이고요. 또 세부에 네. 저희가 그 파그라움 센터라고 예. 파그라움이라고 하는 뜻은 예. 그 세부 현지어 말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희가 파그라움. 파그라움. 예, 그래서 한 4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네. 거기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하고 있고 그룹홈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카페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일은 네. 그 동네가 굉장히 그 좀 가난한 달동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파그라움 센터가 들어와가지고 동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자기 동네를 파그라움 희망으로 그렇게 동네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바꾼 건 아닌데 네. 자기 어디 사세요? 그러면 네. 파그라움에 삽니다. 이렇게 동네 이름이 바뀔 정도로 네. 예,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이 복합적인 공간이 또 탄생이 네네. 된 거다 보니까 네네. 또 그 동네 주민분들께서도 네네. 많은 관심을 네네.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서 네네. 또 이 준비하신 이런 사업들이 착착착착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빨리 재확산으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이 해외 결연 사업장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네. 또 2020 해외 빈곤 아동 선물 캠페인도 네.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이 캠페인에 대해서도 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해외 아동 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3천여 명 결연해가지고 주로 많은데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네. 저희가 뭐 급식 제공, 학용품 제공, 교복 또 지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예. 생필품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학교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에 나올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키트를 준비해가지고 보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위생 키트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마스크라든지 뭐 비누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키트로 만들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해드리고 있고 이번에 선물금을 모으는 것은 위생 키트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다 어렵게 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을 못 하니까 돈벌이가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식량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게 보낼 생각인데 이제 밀가루라든지 무슨 이런 옥수수라든지 네. 이런 거를 이제 그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매년 한 번씩 해외 결연 아동을 위해서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물금을 보내주시면 그 돈으로 3천 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네. 위생키트하고 또 네. 식량키트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이제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말라위의 그 장애인 그 봉제 공장에서 네. 저희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 후원자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예. 우리가 만든 마스크를 선물로 좀 보내겠습니다. 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물금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들에게는 네. 선물로 예, 약속하지만 오, 예, 마스크를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부상조네요. 네, 서로 돕고 네, 사는 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네,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이 지구촌 사회에서 또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근 상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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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갈 네, 수가 없어서 네, 네. 이 상황에서는 서로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프리카면 지구 반대편인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 상황이 좋으니까요. 예. 그런 거로 회의도 하고. 아. 뭐 이제 카톡으로도 대화를 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견했던 직원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한국으로 소환을 했고요. 지금 예. 한국에 있습니다. 아. 일부는 이제 현지에 남아가지고 네. 그동안 지원했던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힘들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생키트, 식량키트 그런 것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어렵고 힘든 가정을 위해서 맞춤으로 해주는 이 맞춤 후원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장애인들을 네. 이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의료비가 필요하고 뭐 수술비가 필요하고 네. 교육비가 필요하고 뭐 의식주가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맞춰서 이 후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례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좀 기억에 남는 네. 어떤 또 가정도 있을 것 네, 같고 네.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전 일인데요. 예. 이제 신림동에 그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동네가 이제 다 개발이 돼 버렸는데 네. 옛날에 달동네였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예, 예. 근데 거기가 이제 다 무허가 판자촌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달동네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사셨어요. 예. 어느 날 저희가 그 동네를 발견하고 아 진짜 여기에 보화가 묻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거기가 그 저희가 이제 그 판자집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제가 장애인 사업부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네. 우리가 장애인들 이제 낮에 할 일 없으니까 우리가 식사도 제공하겠다. 또 이게 한글도 가르쳐드리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애인들을 저희가 이제 그 사업소로 예. 이제 매일 이제 오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그 사업장을 이제 드나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 장애인을 보게 되었는데 예. 이제 그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하고 이제 산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하고 예. 두 남편은 없더라고요. 두 사람만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안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국가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인데 당시에 이제 폐결핵을 앓고 있더라고요. 아, 산모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에요. 환자집과 환자집 그 사이의 통로를 이렇게 환자를 막아가지고 예. 지붕을 달고 해가지고 문을 달고 해가지고 방을 만들었는데 네. 집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비가 막 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벽지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도저히 네. 위생 상태가 나빠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그 집에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접하고 네. 이제 후원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아, 이분을 정말 도와야 되겠는데 병도 치료해 드려야 되고 우선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네.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전셋집을 얻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하는 날 그 거기 다니는 나오는 장애인들 다 가난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장애인들이 그 어려운 그 장애인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냉장고를 사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예, 그래서 그 동네 주민분이요. 예, 그 장애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냉장고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뭐 공부를 가르쳐보고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출근을 시켜가지고 오. 점자를 가르쳤습니다. 점자. 네. 시각장애인이 보는 예. 글씨 점자 있잖아요. 네. 이제 한글을 묵자, 이제 우리가 보는 글씨를 묵자라 그러거든요. 네. 그 묵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아. 점자 번역할 수 있도록 타자기로 예. 타자 점자 타자기로 그걸 가르쳤는데 네. 머리가 좋으셔서 금방 배우셨어요. 오. 다른 사람 그 배우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전문 직종에 그렇죠. 종사가 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역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점역실에 점역사로 취업을 아. 시켰죠. 오. 이게 완전히 재활이 된 거예요. 그게 또 이분이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예. 오토바이 3륜 오토바이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예. 장애인이니까. 그게 또 저희가 이제 모금을 했더니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3륜 오토바이도 오. 사드리고. 오. 그게 이제 신림동에서 그때 우리 사무실 방배동이었는데 네. 방배동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직장인이 되신 거죠. 예. 그리고 올 때 그 아이가 네. 잘 자라가지고 네. 지금은 특수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와. 정말 성공 케이스입니다. 드라마 같은 하나의 스토리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예. 했는데 이런 대표님의 예. 좀 뭐랄까요 판단력과 이 리더십과 그리고 또 후원해주신 분들의 예. 이런 따뜻한 네. 마음이 다 어우러져서 네. 아, 예.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예.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또 예.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예. 행복하게 말씀해 예. 주시는 대표님의 예. 모습을 예. 보면서도 또 제가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예.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법인 된 거는 27년이지만 네. 이제 임의단체로 일한 것까지 하면 41년 됐거든요. 와, 근데 이제 41년 동안 일하면서 예.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정말 천사 같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분들 정말 은혜로 네. 저희 재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무실도 없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네, 지금은 이제 큰 우리나라 단체가. 대형 굴지에 그러니까요. 장애인 복지기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표 기관이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네네. 그런 계속해서 좋은 네네. 일이 생기면서 발전도 하시고 네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미랄복지재단에서는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이니까 네. 초기에는 장애인복지 사업에만 전념을 했어요. 네. 근데 가만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결국 사회통합이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물론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뭐 특수학교를 만든다든지 또 뭐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꼭 그렇게만 접근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 사업을 하면서 아동과 장애,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함께 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한다. 예. 예를 들면 저희는 어린이집을 한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부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입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 있고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만 모이는 장애 암만 있는 전담 어린이집은 안 하고 예. 물론 그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사회 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인복지 사업도 합니다. 근데 노인복지 사업을 할 때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장애 노인과 장애 노인이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요. 예. 또 저희가 다문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 다문화 가정 중에 장애인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이긴 하지만 네. 노인복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아동복지 사업도 하고 있고 다문화복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 경상도에 네. 그 지역 아동 센터를 하나 저희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 함안군인데요. 그 군에서 함안군에서
그 토지를 이제 내주셨고 네. 저희는 이제 건물을 짓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예. 이제 거의 준공이 다 돼갑니다. 아, 8월 달에 이제 준공식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예.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또 SBS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예,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잘 지었어요. 오. 그런데 저희가 지을 때 네. 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이지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달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8월에 준공을 하면 저희가 그걸 기부채납할 생각입니다. 오, 예. 너무 멋진 일을 많이 하고 아닙니다. 계십니다. 네. 저를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회 통합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인 예. 것이 예.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한 자리에 있어야 서로를 예, 그렇죠. 계속 맞닿으면서 서로를 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저도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 통합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네.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네, 나가고 네.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진화됐다고 듭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은 또 이제 경북에 네. 센터를 짓고 계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수도권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네. 전국 이 각 곳에 네. 또 지부가 또 지부가 있으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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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 소통이라든지 교류는 좀 어떻게 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8개 지부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지부장 회의가 있어요. 예. 이제 돌아가면서 모이기도 하고 또 서울 본부에서 모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네. 서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보도 나누고 가치도 나누고 예. 또 사업 방향도 일치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신입 직원 교육이라든지 뭐 직원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요. 네. 꼭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이제 전체 지부가 본부 직원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캠프 네. 같은 것도 합니다. 오. 그러면서 충분히 이제 스킨십도 하고 예, 서로 대화도 하면서 예.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부를 설치할 때는 네. 먼저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모금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기간은 모금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어느 그렇죠. 정도일지를 모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네. 먼저 모금을 먼저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모금이 되면 네. 이제 사업을 또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방에서도 지금 저희가 뭐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고 예. 또 구딜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고 뭐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고 네. 또 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네. 좋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네. 또 많은 분들의 참여라든지 네. 후원이 꼭 필요한 네. 상황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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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미랄복지재단에서 워낙에 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열심히 네네. 하시다 보니까 네네. 또 이 후원자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아, 네. 이 미랄복지재단에서 나의 후원금을 잘 활용을 네. 해주는구나 하고 이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네. 되는데요. 또 이 재단에 후원하고 싶은 분들이 이 또 우리 행복나눔 지킴이를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또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이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후원하는 방법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한 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정기 후원. 정기 후원은 이제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예. 뭐 보통 이제 한 만 원 정도. 오. 또 적게 하신 분들은 한 5천 원. 네. 아주 적게 하신 분은 천 원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 액수가 많이 하신 정해져 분은, 있지 않나 예, 봐요. 그렇죠. 많이 하신 분들은 뭐 100만 원씩 하시는 분, 매월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걸 저희는 더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업이 지속 가능성 있게 가려면 역시 정기 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적은 돈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기념일 후원이라 그래서 생일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6월 9일 날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네. 6,09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시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4월 20일이면 뭐 4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니면 네. 이제 무슨 장례식 치르고 고인의 이름을 이제 해가지고
그 들어온 조의금을 전액을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유산 기부라 그래가지고, 네. 예,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 전액을 우리한테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유산 기부라 그래서 꼭 전액이 아닙니다. 예. 뭐 10%나 1%만 하셔도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 일부분을 저희들에게 기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희가 후원 협력 그 센터가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가 네. 1609개 네. 예, 0966입니다. 아, 1600번에 0966. 아. 0966으로 전화를 해 주시면 네.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미랄복지단치고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있습니다. 갈수록 감사한 거는 네. 정말 저희는 처음에는 후원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정기, 비정기 한 번이라도 후원했던 사람들 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 36만 명 정도 돼요.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미랄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은 한 13만 명. 예, 정도. 그래도 이 3분의 1, 약 예, 3분의 1 가량의 3분의 1은 정기 후원자죠. 후원자분들이 계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뭐 네. 다양해요 아무튼. 아, 예. 근데 가장 많은 액수가 이제 만 원 정도. 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그거 많아요. 만 원 또는 2만 원, 3만 원 네. 여기가 대부분이에요. 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네. 아니면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네. 후원 신청을 할 수가 네,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원자분들 중에 가장 오래 후원을 해오신 분은 한 어느 정도? 지금 한 뭐 한 3, 40년 되신 분들도 있죠.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해오시나 보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네. 또 나이가 드셔가지고 네. 아, 나 죽으면 유산을 미랄에 주겠다는 분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많으시네요. 인연을 맺고 또 저희 미랄이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제 그 후원자께서 보실 때 미랄이 네. 정말 투명하게 재정을 네. 관리하고 또 진정성 있게 그 후원금의 절대 대부분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쓰고 있다. 예.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유산기부까지 유산기부까지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예. 심지어는 우리 이용자 장애인 그 가족들이 네. 이제 돌아가실 때 아, 내가 우리 아이를 미랄에다 맡기고 싶다. 아, 대신 부모 역할을 해달라. 그 대신 내가 유산을 다 당신들한테 기부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만큼 또 정말 투명하게 네, 이런 네, 신뢰가 네, 네. 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오신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이제 캠페인을 또 비대면으로 네. 진행을 하셨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콘서트. 네. 네, 네. 이 콘서트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댓글, 대면으로 해서 하는 콘서트였는데 이제 비대면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오랫동안 콘서트를 오셨던 분들은 이제 좀 감동이 조금 덜했다. 좀 더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장애 현장에서 못 예, 들으니까. 장애 연주자도 뭐 비장애 예. 연주자도 하고 이제 물론 다 수준급 연주자들입니다만은 네. 그 참 감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장애 연주가가 있었습니다만은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감동은 덜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이제 뭐 좋았다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보는 게 좀 더 네. 좋았다는 의견도 예, 있었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천 명이라는 또 더 예, 많은 예, 예. 다수가 모일 수 있었던 예, 그런 장점도 예,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바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시민들로부터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서 네. 그 판매한 수익금으로 중증 장애인분들께 일자리를 네, 제공하는 네. 고딜 네. 스토어에 고딜 대해서 네. 처음에 미랄 복지재단을 소개할 때 말씀 잠깐 네,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대표 사업이에요. 예. 왜 상세하게, 대표 사업이냐 그러면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일 많아요. 9개소. 아. 전국에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네. 저희가 중기 목표는 30개지만 장기 목표는 100개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대표 사업이고 또 앞으로 이제 상당히 집중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예. 제가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한 40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앞으로 50년, 100년 안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왜 좋은 사업이냐면 네. 첫째, 이게 이제 장애인 고용이 됩니다. 점포 하나당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고용한 점포가 송파점인데요. 네. 무려 55명을 고용해가지고 아,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큰가 봅니다. 큰, 예, 가게 커요. 오.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가게도 네. 보통 한 10명 이상은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9개 점포에서 발달장애인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데 네. 250여 명을 고용했으니까 오. 상당히 고용 효과가 높은 네. 예, 그런 이제 그 복지 사업이고 다시 일자리 말해서 일자리 창출에 참 큰 예, 역할을 해요. 예,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되는 아. 이제 좋은 사업입니다. 뿐만 네. 아니라 그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참 많습니다. 예, 많이 있죠. 예, 옷도 있고 뭐 책도 네. 있고 뭐 전자제품도 주방기기도 있고, 있고 예. 뭐 자전거도 있고 뭐 애들 또 키우고 좀 애들 커버리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저 유모차, 예. 유모차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계속 놔두면 정말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잘못하면 환경 오염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른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 그걸 아주 싸게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자도 이제 자기 집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고 그쵸. 또 나눔 운동에 동참하니까 좋고 또 저희는 그 기부 물품을 받으면서 기부 영수증을 떼드려요. 그러면 또 연말 정산의 혜택도 보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소비자는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 값이 싸는 거예요. 네. 소비자는 소비자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낸 그 물건값이 장애인의 월급이 된다? 이야, 이거 정말 좋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한 1석 5조는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시 나눔 운동도 되지, 검소 운동도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어가지고요. 이 사업은 지금 고용공단하고도 지금 네. 같이 이 사업을 아. 앞으로 전개하기로 했는데요. 네. 예, 앞으로 이제 100개소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장애인 직업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장애인들은 그 특히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예. 큰 변화가 오더라고요. 아. 저는 그것을 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애인들의 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동안에는 자기가 남 도움 받고 살고 네. 보호 받고 살다가 나도 이제 직장인이 돼가지고 월급을 1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네. 최저임금 받으니까 네. 그렇게 받으면서 자기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 아이들이 표정부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네. 내가 이 아이를 평생 보호하고 평생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네. 애가 자립이 되고 독립생활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네.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소비자도 좋아하지요. 또 기부자도 좋아하지요. 네. 국가적으로도 잘못하면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네. 이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민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굿일스토어야말로 장애인 이 복지사업 가운데 가장 좋고 멋진 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좀 일반 시민들이 계속 저기 네.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네. 우리에게 기부를 해주시면 그게 다 이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네. 예, 환경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0년 됐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엄청 힘들었어요. 물건 예. 모으기가. 예. 그게 주로 이제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아. 이제 교회에서 집단으로 이제 모집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네. 개인들도 많이 물건 들고 오시고 또 이제 물건이 많으면 저희가 차로 가지러 갑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도 저기 주시고 예. 또 아까 이제 굿일스토어도 아니 굿일스토어 말고 기빙플러스도 네.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기업의 그 재고 상품이 남으면 대개 소각을 하는데 예. 그 환경 오염입니다. 미세먼지 발생하고 또 오히려 돈 들여서 소각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러니까요. 비생산적입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은 또 세제 혜택 드리고 또 그거를 잘 또 활용해서 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싸게 판매하면 정말 이것도 좋은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에서도 좀 상품 팔다가 남는 거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기빙 플러스 가정에서 팔 이제 쓰다가 좀 새거 중고 상품이긴 하지만 좀 거의 쓸만하다 쓸만한 물건 싶으면? 그런 거는 굿일스토어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저도 집에 보면 안 입는 옷도 정말 많고요. 네네. 또 이제 쓰지 않는 운동기구 같이 맞아요. 자리만 차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연락 주세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기부를 할 수 있나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방문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방문 수거는 그래도 좀 양이 많아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봉투를 드리거든요. 그 봉투를 통해서 택배로 택배로 또 해주셔도 됩니다. 택배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우리가 또 방문해서 수거하는 저희가 차를 가지고 방문하기도 하고 그 대신 그럴 때는 물건 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딱히 없지만 좀 많은 양이면은 한 세 박스 이상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찾아도 갑니다. 또 이 보시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럼요.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많거든요. 저는 1인 가구니까 또 뭐 적당하다 정도겠지만 뭐 4인 가구라든지 또 가구 수가 많은 분들께서는 또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참 많으니까 그럴 때 구디스토어나 기빙스토어에 또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는요. 지금 전국에 한 3,000개 정도 매장이 있거든요. 구디스토어가. 저희가 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온 거예요. 네. 그 명칭도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게 시민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3,000개니까 지역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연 매출이 약 7조 원 정도 올리는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애인 고용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직장 필요한 소외계층 이런 분들 고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는데 계속 지금 이제 시민운동으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9년 4월에 또 그 작년이죠. 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원센터인 헬렌 켈러 센터를 개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헬렌 켈러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맹인, 농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장애가 이제 중복된 분.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당사자들께서 중복자 빼줬으면 좋겠다.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저희가 또 시청각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한번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농맹 중복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시청각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아니면 시각 장애인이 있고 청각 장애인이 있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시각하고 청각이 중복된 그런 개념에 장애로 잘 못 받아들일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렌 켈러 위원회가 있어요. 한국 헬렌 켈러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명칭을 잡을 거냐. 그래서 이제 결국 영어 표기. 미국에서는 데프 블라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농맹인이죠. 농맹인. 우리도 농맹인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농맹인으로 하기로 한 이유가 이 농맹인은 새로운 장애입니다. 전혀 새로운 장애. 보통 사람들은 시각장애 플러스 청각장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아니에요. 전혀 문화가 다르고 전혀 새로운 장애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복잡해요. 이 농맹인의 그 장애가. 첫째는요. 시각 기반, 다시 말해서 맹 기반 농맹인이 있습니다. 맹 기반.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농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맹 기반 농맹인 아니면 또 시각 기반 뭐 시청각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농 기반 농맹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농인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시각장애를 입었어요. 그런 사람은 농기반 농맹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 농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차지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질병은 태어날 때부터 농맹인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다 의사소통 방법이 좀 달라요.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맹 기반 농맹인은 점자를 알 확률이 높아요.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촉점자라 그래가지고 촉점자 여기다가 점자를 찍어가지고 대화를 해요. 6점을 찍어가지고 대화를 하면 되거든요. 네. 점자를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맹 기반 농맹인은 이번에 방금 이야기했죠. 네. 농 기반 농맹인은 수화를 알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척수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성을 이렇게 여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수화를 해요. 예. 그러면 이 감각으로 그 무슨 수화를 하는지를 알아요. 물론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네. 척점자로 대화가 가능하고 척수화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냥 수화로는 안 되고 그냥 점자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 농맹인은 네. 이 두 가지가 안 돼요. 수화도 모르고 점자를 모르니까. 그러면 정말 새로운 부호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소위 지금 개발이 돼 있긴 하는데요. 그 이제 소통 기계를 그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아직은 지금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미진해요. 예. 지금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작년에 네. 국회에 저희가 법 만들어 달라. 농맹인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네. 미국은 별도 법이 있고 미국 전국에 헬런케어 센터가 10개소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작한 지 그래도 꽤 됐거든요. 81년부터 네.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전혀 이분들에 대한 복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무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절히 정말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네. 결국 이제 별도 법은 안 되고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헬런케어 센터라든지 네. 또 이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일부 삽입이 됐어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네. 원래 저희는 이 장애는 시각 플러스 청각 장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완전히 새로운 장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게 단시간에 인식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예, 예. 그래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어려움은 첫째가 소통의 장애고요.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의 장애입니다.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래 그야말로 이제 골방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장애인복지법 개정돼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제 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쯤에 이제 헬런케어 센터를 국가에서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네. 그 농맹인 중에 변호사도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교육을 쭉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예 복지 체계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런 것도요. 보통 장애인 활동 지원사 보내갖고는 안 됩니다. 그분들 서비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설립안과 같은 네.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불모지에서 예, 이제 예, 시작하시는 예, 정말 항모집니다. 곳인데 이 말씀하신 농맹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지금 이제 추정 수치인데요. 네. 한 만 명 정도 본다고 본답니다. 만 명. 그래도 꽤 많은 예, 분들이신데. 그럼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장애가 예. 가장 심각한 장애입니다. 다른 뭐 어떤 중복 장애, 이건 중복 장애가 아니고 새로운 장애고 네. 뭐 다른 뭐 중복장애 뭐 뇌성마비 뭐 심해가지고 뭐 보지도 못하고 뭐 뒤틀려 있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보다 더 심각한 장애예요. 이거는. 그 정도로 심각하고 또 새로운 장애로 봐야 예, 새로운 한다. 영역입니다. 새로운 네, 장애로 봐야 됩니다. 그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저도 인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대표님의 예. 말씀을 듣고 저도 인식이 또 많이 네, 네.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법이 좀 더 제정이 확실히 돼서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 개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또 많이 답답하게 엄청나게 답답하고요. 생활을 하고 계실 사실은 이게 긴급
시급이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빨리 찾아가서 빨리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참 너무 늦었다 우리 한국이. 예. 예, 우리 한국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40년 장애인 사업을 했는데도 예. 저는 그냥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청각장애인 쪽에서 농복지관에서 뭐 이런 사업 하겠지. 시각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지 이런 정도로 막연히 생각했는데 막상 이걸 보니까 저 실태도 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고 예.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각 아까 그 맹기반 농기반 이런 게 또 원래부터 농맹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각 뭐 복지관에서 한다 청각복지관에서 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 예. 네. 정말 별도의 장애로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별도의 전달 체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네, 이제 또 이런 농맹인분들을 위한 뭐 복지법까지 제정이 된다면 또 더 나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또 더 네. 나은 복지 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게 우리 시청자들께서 또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지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40년 정도 이 NGO를 운영하면서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NGO의 투명성 문제가 부각이 될 때 많은 시민들은 아, NGO들이 다 저렇게 투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기관이 투명성이나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는 거지 대부분의 기관은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지가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NGO는 정부 예산 지원받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지원받아서 운영하지만 NGO 그 법인 자체는 정부 예산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결국 모금으로 일을 하는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저 뭐 활동비나 받고 교통비나 받고 아니면 뭐 재능기부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 개선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 분야도 전문 분야고 또 직업인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생활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원금을 만 원을 이제 납부를 했다. 그러시면 적어도 한 최소한 15%, 많게는 한 20, 30%까지는 인건비나 행정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해 주시고 또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랄 복지대단 정영석 상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